MSCI 지수 정기 변경으로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가 편입됐고 더 비즈원과 신풍제약이 편출됐습니다. 변경된 지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며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전일 종목 교체에 나설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는 이번 편입으로 인해 각각 738억 원, 862억 원의 수급이 기대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8일 MSCI 지수 조기 편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분기 반기 지수 정기 변경과는 다른 조기 편입으로 오는 14일 편입을 거쳐 15일 적용됩니다.